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아니, 행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별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행복했지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미화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왜곡되고 아름답게 그려지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불행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라면 불행한 것이 맞죠. 각종 설문조사나 통계자료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넘쳐납니다. 뉴스에도 툭하면 등장하는 것이 이런 주제죠. 그중 대표적인 게 OECD 통계입니다.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37개국 중 언제나 35위쯤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보통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혹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하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행복은 의외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교육과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 경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행복을 느낄 겨를이 없는 채로 항상 치여 살아갑니다. 저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소소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과거가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할까요? 현실이 녹록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책을 보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같이 볼 수는 없고 저에게 와닿았던 파트인 13장 나의 행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 파트를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유대인 하면 돈과 흑막,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치도 떠오릅니다. 저자인 에디 제이쿠는 19살 때부터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며 살았죠. 그러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비유되는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로 부모와 함께 강제 이송됩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에디는 매일 폭력과 추위,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부모까지 잃게 되죠. 또 굶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날마다 목격하며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그저 버텨내면서 살아갑니다. 1945년 종전 이후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겨우 살아남은 에디는 더 이상 독일 땅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벨기에로 이주하죠. 이런 에디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까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에디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인생 속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를 만들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도 이루었죠. 유럽을 떠나 호주에 살면서 사업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프롤로그에 모두 함축되어 있죠. 친애하는 나의 새 친구에게 나는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에 깃든 사악함이 뭔지 잘 압니다.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치는 나와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알게 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참혹한 비애가 깃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13장은 에디가 호주에 가면서 시작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에디는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해리 스크루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디와 해리 스크루파는 사고 덕분에 친해지게 된 사이죠. 본문에 글을 빌려오자면 해리 스크루파는 재단사였는데 끔찍한 사고를 겪은 뒤에는 나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해리는 납작하고 뜨거운 보온용 물통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의 밑에 있는 물통을 빼내려 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말리며 한쪽 끝을 잡았는데 갑자기 물통이 터져버린 것이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해리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당뇨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더 심각했다. 나는 해리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다. 심한 화상으로 그의 등 피부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상처를 회복하려면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 내가 잠옷 차림으로 해리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와 1시간 더 자고 일터로 나갔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차를 타고 오가다가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곧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에디는 먼저 베푸는 그리고 선의를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고 둘도 없는 친구를 얻었죠. 그리고 살아본 적 없는 타지에서 둘째까지 무사히 출산합니다.
내가 그동안 겪은 모든 고난이 오래전 악몽처럼 뒤로 성큼 물러났다. 가족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자 완벽한 기쁨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해 놓았죠. 그러던 중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어 아내와 함께 자동차 수리점을 인수해 에디 수리 센터라는 자동차 수리점을 냅니다. 사업은 번창해 자동차 전문가 팀을 고용할 만큼 성공했죠. 이때가 50대 중후반 시기였던 만큼 몸으로 하는 일을 오래 하지는 못했고 이내 자동차 수리 센터를 팔아버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싶거나 돈을 불리고 싶어서 새로운 일을 찾거나 투자를 했을 테지만 에디는 유럽과 이스라엘로 가서 7개월간 휴가를 즐기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부동산 중개일을 배웁니다. 에디는 90대까지 부동산 중개일을 하며 살게 되죠. 에디가 호주에 왔을 당시 난민 신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음에도 해리의 가족에게서 받은 호의와 도움들을 바탕으로 성공합니다. 에디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젊은 가족이나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을 계속 도우면서 남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파트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거대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모두의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각자 제 몫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애 초기에 배웠다. 병원에 갔다 내가 만든 기계를 발견하면 이 기계가 매일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서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든 맥락은 다 똑같다. 당신은 교사인가? 그렇다면 매일 어린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혹은 요리사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만드는 요리가 이 세상에 엄청난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하다. 당신은 당신이 맡은 몫을 해내며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미소 지을지 인상을 찌푸릴지 혹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할지 인상을 찌푸리게 할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지금은 군대에 있는 당모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누군가가 조금 더 유식해지고 생각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재미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저희는 내년 말쯤에 다큐를 찍는 팀을 만들 생각인데 책을 읽으면서 특히 13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며 적어도 흥미롭게 봐준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을 보면서 각자에게 맞는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과 함께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